연예인들한테 남자 연예인들한테 예. 아 진짜 아니, 코디들을 통해서 뭐 이렇게 주는 뭐 경우도 있잖아요. 없어요. 제가 볼 때 스타일리스트가 중간에 자르는구나. 아닙니다. 주변이 나가. 약간 무섭은 이미지인가요? 근데 이 풍문이 저도 살짝 이게 수긍이 가는 게 왜냐면 맨친 있잖아요. 예. 거기서 유일하게 홍일점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멋있는 남자도 많이 나와요. 윤시우 씨도 나오고 네. 김현중 씨도 나오고. 그렇죠. 근데 그러면 뭔가 그 예능 안에서도 뭔가 이렇게 러브라인 내지는 뭐 삼각관계 사각관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런닝맨이랑 프로그램에서 효소지우 언니가 이제 게리 언니랑 러브라인 있잖아요. 게리 오빠. 오빠 게리 언니. 게리 오빠 이렇게 러브라인 있잖아요. 저도 이제 확정이 되고 나서 내심 기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방송 이로나마 러브라인 러브 있지 않을까. 처음에 딱 저 등장했을 때 오빠들이 홍일점 뭐 유희 잘 챙겨줘야 된다 했는데 같이 이제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 넘어가자마자 저의 실체를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좀 약간 애교 없고 털털한 걸 아시는 순간 여행 첫날이었는데 그 앞에서 막 옷을 훌러덩 막 제 앞에서 벗으시고 남자 연예인들이? 예! 그게 너무 그게 오히려 호감의 표시 아니었을까? 아니야, 아니야. 내 몸 봐라 이렇게 그러면서 막 이래요. 이렇게 술자리를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 얘는 진짜 여자 아이돌 중에 이거야. 그럼 전 내심 기대하잖아요. 왜요 오빠? 그럼 제가 뭐 이쁜가요? 뭐 뭘로? 그러면 넌 성격이 참 좋아. 그 다음 아 넌 성격이 진짜 좋아. 이게 끝이에요. 근데 누가 그렇게 유희 씨 앞에서 옷을 훌렁훌렁 벗었어요? 호동이 오빠. 아니 저희가 막 다 같이 자고 이러니까 제가 편하신 건 알겠는데. 아 그러면 혹시 그 강호동 오빠나 누가 옷을 벗을 때 네. 어떻게 리액션이 어때요? 그냥 저요? 그냥 저 이렇게 많이 벗으신다 그럼 이렇게. 아 근데 보통 여자들은 그런 거 있잖아. 오! 이래야 이래야지 그런 건데. 아 그래도 돼. 뭐야 왜 여기서 그래? 아 왜 그래? 이런 거 맞아. 이런 거 왜 그래? 이런 거 근데 그런 게 되냐고. 어석해요? 뭐야? 지금 한번 해봐요. 오 그런 거. 어 나 원통형 씨 내비. 아 근데 그 말투를 좀 배우고 아니 그게 싶긴... 있잖아요. 대사가 지금 나오니까 안 되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오 이것만 해 그냥 이따. 감탄 잘하고 그냥 몸 맞추면서 오 이렇게 하라고 자꾸. 자 오늘 카네벨 누가 윤시훈 예 카네벨 지금 윤시훈 어 김현중 카네벨 다 벗는다. 이게 왜 그래요? 아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안 되지. 알른 소리 말고 뭔가 알른 소리 알른 소리 말고 자. 윤시윤 김현중이 카레입니다. 어? 뭐야? 뭐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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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뭐야? 아 그러니까 그 표정하고 그 야 이게 얼마나 이걸로 감는 거거든요. 그럼요. 아니 그러면 남자 아이돌들이 뽑은 애교 여왕 한승현 씨. 저요? 그런 거 잘할 것 같아요. 네. 윤시윤 뭐 김현중 네. 이런 거 자 옷을 갈아입는다. 자. 뭐하는 짓이야? 아니 옷을 갈아입고 갈아입잖아. 아니 나 지금 진짜 연기하라고. 아니 나는 뭐 바지 갈아입을 수도 있지. 바지 안 갈아입어? 바지 아니 유희 씨 저런 걸 해봐봐. 소품을 써서 물 같은 걸 먹고 있다가 옷 갈아입어. 이렇게 진짜. 진짜. 저희가 유희 씨가 오늘은 못할 것 같아요. 네,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한번 노력은 해볼까요? 안녕만. 한번 아니면 그리고 1+1은 이거, 귀염이 있었잖아요. 야,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요. 한 번만 해봐요. 여러분 안녕 하고 이거. 아 이거 누가 해주면 이렇게 귀엽다고 해줘요? 그럼요. 한번 해봐요. 혹시 모르잖아요. 병호 오빠 안녕. 유희 씨 이런다. 이제 하려고 하니까 목을 나요. 혹시 모르잖아요. 남자들이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싸움하기 전에. 아우 애교 한번 해볼까. 예. 병욱 오빠 오늘 만나서 반가워요. 예. 시작. 뭐냐? 병욱 오빠 안녕. 아유 안 되겠죠. 서울 그래 토크쇼 화신 예 풍문으로 아까 봤고 울다 웃다 그러니까요 예, 정말 김승동님 한 줄부터 한번 가볼까요? 예. 내 한 줄은 나이 들면 조용한 핸드폰에 익숙해져야 한다. 아 어머 저 사진 예. 근데 긴 머리가 의외로 되게 잘 어울리세요. 아니 지금 한 줄에 집중해야 되는데 사진에 집중하고 있어요. 사진이 지금
우리 나이 때 되면은 핸드폰을 시계 대용으로 갖고 다닌다든가. 혹은 뭐 자기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괜히 네. 꺼냈다 뺐다 꺼냈다.